자기 성기 사이즈와 자신의 성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요. 잦은 섹스가 자신의 건강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여자가 가진 성 능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래요. 많은 남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가 있다. 남자들이 생각보다 섹스에 대해서 의외로 두려움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나는 알아요. 왜냐?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해봤으니까. 아, 남자분들이 이게 느끼는 그 섹스시에 느끼는 어떤 두려움들을 세 가지를 정리를 해왔거든요. 첫 번째, 자기 성기 사이즈와 자신의 성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어떤 그 사이즈의 성기들과 테크닉을 보고 대물 판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남자가 봐도 이렇게 놀랐는데 남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신라 지증왕 크기가 얼마였던 줄 알아? 아니요. 지증왕의 크기까지? 그 1척 5촌이래. 1척 5촌. 1척이 뭐냐면 1척이 33cm고 이 촌이 1촌이 3cm야. 3cm 촌이. 네네. 하면은 48cm. 그 다음에 경덕왕이 8촌이야. 8촌. 네. 사돈 8촌이 아니라 38이 24, 24cm란 얘기야. 그 다음에 진짜 그 러시아의 라스푸틴 있잖아. 라스푸틴. 네네. 그 사람이 12인치. 12인치 30cm. 근데 이게 이거 약간 왕들 허세 아니 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의학적으로 볼 때 같은 피가 들어찰 경우에 큰 데 꽉 들어차겠어, 작은 데 꽉 들어차겠어. 작은 그런 걸로 볼 때 강직도는 좀 작은 게 더 상대적으로 낫다. 이런 얘기지. 그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6cm 정도만 되면은 여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 네. 크기보다는 테크닉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기능에 대한 어떤 두려움 있잖아요. 발기력이라든지. 네. 이런 기능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요? 다양한 체위를 수련하고. 네. 또 이제 그게 안 되면 정력제도 먹고.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여성들한테 물어보면은 나를 살뜰하게 챙겨주고 다정하게 안아주고 그다음에 부드럽게 애무하고 상대방도 느껴요. 아, 이 남자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나를 만족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자, 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 또 질문 들어갈게요. 자, 남자들은 섹스를 좋아하지만 잦은 섹스가 자신의 건강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잦은 사정이 이 우리의 뼈를 삭게 하고 늙게 하며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나 보죠. 물론 뭐 다다익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용불용설.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use it or lose it.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 자주 하는 섹스가 건강에 훨씬 이롭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섹스를 한 사람이 피부 이용기도 나고 심장병이라든지 암의 발생 확률도 낮추고 또 자존감도 높아져요.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젊어 보이고 또 훨씬 더 행복하다. 그쵸. 하는 연구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규칙적으로 만족하는 섹스를 자주 해보려는 노력이 더욱 건강에 이로울 거다. 그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자, 여자가 가진 성 능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래요. 여자가 남성보다 우월한 게 맞아. 왜냐면은 이제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고 나서 바로 하고 싶어도 이게 발기가 다시 되는 데는 그 휴지기가 필요하고. 그쵸. 그렇듯이. 근데 여성 어때? 많은 남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남성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의 관계에서 한 번 사정하면 끝이잖아. 여성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여성들의 차이가 있지만 멀티 오르가즘을 여성들도 많다고. 그렇죠. 네. 멀티 오르가즘. 그래서 남성들에게 이제 부담감도 안겨주지만 부러움도 안겨줄 수가 있지. 저희가 남자들이 여자를 정복했다라는 어떤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쨌든 결국 남자들은 여성의 반응을 끊임없이 살핀다는 그렇지. 내용이 이제 여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남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담감 같은 거. 그렇지. 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죠. 또 즐거움을 나누고 결속력과 친밀감을 높이는 좋은 소통의 도구다. 교감이죠, 결국.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제 사랑하는 상대방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세하고 친밀하게 애무를 해주게 돼 있어. 그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온몸에 침을 바를 수밖에 없다.